불살라서 최선의 최고의 공연을 만들겠다 하는 이유고요. 근데 사실은 제작자로서는 매 작품을 할 때마다 이 작품이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. 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발장구를 치고요. 그래서 듀엣토 분들이 처음에 프로필 촬영할 때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더 라스트가 되지 않게 본인들이 열심히 해주겠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고 계셔서 이번에 더 라스트가 아니라 또 앵콜이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찾아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네, 지금까지 질의응답 관련해서 네 마무리하죠. 일단 청취자에서 담지 못했었던 뭐 김태원과 서수혁의 전사라든지 조두석과 또 그리고 우리 동부의 관계, 엄마와의 관계들을 조금 더 담아봤어요. 그래서 드라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니까 좀 더 웹툰에 가까워진, 좀 더 원래 최종원 작가님이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에 좀 더 가까워진 우리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이 확장된 무대와 또 이렇게 부강된 우리의 멋진 멤버들로 이루어진 좀 더 탄탄한 안무가, 탄탄한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게 저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더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